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인생에서 아주 큰 기회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적죠.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아, 그게 일생일대의 기회였구나 그렇게 아쉬워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회라는 것은 조용히 와가 또 조용히 가는데 뭐 이 김남국 씨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참 일생일대 큰 기회를 놓친 거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가 있었는데 불법적이고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김남국 씨는 다시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회를 잡기가 힘들 것이다. 130억 상당의 그런 위믹스 코인이 개인 구좌로 이체가 된 거 아닙니까? 그걸 잘 굴렸으면 어마어마한 거죠. 김남국 씨가 아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전에서 이겼으면은 뭐 이런 것들이 다 묻혔을 것이고 본인은 또 그런 코인을 게임업계와 유착된 코인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했을 겁니다. 어제 제가 올린 내용을 한번 공유합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재명이 당선되었더라면은 김남국은 돈방석에 앉았을 텐데 2020년 3구 대통령 선거에 선관위는 공식적으로 24만 7,070표 차이가 났다고 하지만 후보별 득표수 분석에서 찾아낸 사전투표 조작, 사전투표 득표수 점검 작업을 제거하게 되면 전국에서 264만 표 격차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서울특별시에만 실제로 102만 표 격차가 난 것으로 계산된다. 이것을 이제 축소해가지고 24만 7,070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윤석열이 당선됐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죠. 이 24만 7,077표가 얼마나 아슬아슬한 표인가 하면은 만일에 이재명 측에서 딱 12만 5천 표 정도만 윤석열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훔칠 수가 있었더라면은 그러면은 25만 표의 득표수 증감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측에서 윤석열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2만 5천 표만 훔치게 되면은 12만 5천 표를 훔쳐가지고 이재명에게 12만 5천 표를 더하게 되면은 득표수 증감 총 조작 규모는 25만 표 정도만 그렇게 작업을 했으면은 그러면은 대통령은 윤석열이 아니고 이재명이 됐겠죠. 그랬다면 이재명이 2923표 차이로 승리했을 것이다. 12만 5천 표만 훔쳤으면 됐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12만 5천 표는 윤석열이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639만 4813표에 불과 0.76%에 지나지 않는다. 아주 작은 표인 겁니다. 그 표가 여러분 얼마나 적은 거 하니까 이번에 펴냈던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보니까 그 표가 얼마나 되는 거 하니까 경상북도가 조작이 아주 낮았습니다. 경상북도에는 9개 선거구에서 조작이 없었습니다.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런 조작 규모가 100장당 5장밖에 여러분들 훔치지 않았습니다. 100장당 15장이나 20장도 훔쳤으면 이재명이 100%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 윤석열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가 그 127만 8922표 가운데 몇 표만 여러분들 훔쳤는고 하니까 굉장히 작은 표수로 훔쳤습니다. 4만 4천 표밖에 훔치지 않았는 거죠. 눈 딱 감고 여러분들 4만 4천 표에다가
12만 5천 표니까 16만 5천 표를 경상북도에서 훔쳤으면은 그럼 이재명이 당선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당선은 실수였다고 보는 거죠. 전산을 조작하거나 선거 사기 세력들이 실수를 한 겁니다. 경상북도에서 윤석열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가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7만 8,922표인데 이 가운데 5%도 안 되는 몇 표를 훔친 겁니까? 4만 4천 표밖에 훔치지 않았던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5% 훔친 데가 대부분이고 경상북도 선거구 가운데서 훔치지 않았던 데가 9군데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전혀 손을 안 댔던 데가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손을 댔고 관내 사전투표에 손을 대지 않았던 경우가 강원도의 동해시하고 경상북도의 경주시를 비롯해서 9군데, 10군데 손을 안 댔던 거죠. 그러니까 이 뭐 노다지거든요. 경상북도에서는 이 저 국힘당 지지세가 세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127만 표, 7만 8,922표를 여러분들 얻었는데 총투표네, 총투표. 사전투표는 67만 표네, 67만 204표네. 예, 사전투표에 67만 204표고, 뭐, 어떻든 간에 총투표 여러분들 127만 8,922표 가운데, 뭐,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2만 5천 표만 더 훔쳤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12만 5천 표는 윤석열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0.76%에 지나지 않는다. 그게 뭐 대구에 조금 더 하고 경상남도에 조금 더 하고 경상북도에 조금 더 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김남국처럼 돈방석에 앉을 수 있었던 여러 사람들은 일생일대의 큰 기회를 놓친 거죠. 2024년 총선과 2020 대선에선 좀 더 화끈하게 좀 더 야무지게 눈 딱 감고 무자비하게 주물러서 대승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올린 겁니다. 이 내용은 지금 도둑놈들 2권, 2권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겼으면 뭐 다 덮였을 거 아닙니까? 뭐 공병호 TV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이게 여러분들 그 지금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종로구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윤석열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다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지 않습니까? 마이너스도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10,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0%. 이 표를 빼앗아가지고 넘겨준 거죠. 그죠? 더불당 이재명은 모든 데서 다 불러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좌우대칭이죠. 표를 빼앗은 것만큼 표를 대해주는 겁니다. 뭐 이런 방법은 똑같습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도 빼앗은 것만큼 대해주기 때문에 이 차이값 그래프가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한테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고 그만큼을 더해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된 거가 이렇게 좌우대칭이 빼앗아서 넣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참 선거가 좀 제자리를 잡아야 될 건데 뭐 전혀 미동도 할 생각이 없으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딱한 거죠. 예. 그래도 국민들이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뭐 한 번 더 할 수가 있으면 다 불의에 입을 다 다무니까 여러분께서 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을 많이 확산시켜 주시고 또 5월 30일에 선을 보이는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권도 여러분이 많이 구매하셔서 공직선거가 참 제자리를 잡아서 우리가 그 이승만이란 거인이 당대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출범시켰던 그것을 우리가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그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